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캐릭터들이 신었던 실제 신발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슬램덩크가 연재되었는데 슬램덩크에 나오는 신발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했던 신발들이 등장하며 그때 등장했던 신발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기가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먼저 강백호가 만화에서 신었던 농구화들은 첫 번째로 신발가게 아저씨에게 강탈하듯이 가져온 에어조던 6 인프라레드입니다. 이 에어조던 6는 마이클 조던이 실제 농구할 때 신었던 신발이며 심지어 NBA 5년 연속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따낼 때 신었던 신발이며 이 해에는 NBA 챔피언십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강백호의 두 번째 농구화, 신발가게 아저씨가 추천해준 북산과 어울리는 빨간과 검정 에어조던 1 브레드입니다. 이 신발이 북산과 어울리는 이유가 있는데 조던의 실제 소속팀이었던 시카고 부스도 유니폼이 빨간색 팀이었기 때문이죠. 이 신발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먼저 조던이라는 농구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첫 시그니처 신발입니다. 하지만 NBA는 화이트 컬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신발을 못 신게 하였는데 조던과 나이키는 매번 5,000달러의 벌금을 내며 계속 신으며 오히려 홍보 전략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다음은 서태웅의 농구화로 역시 조던 시리즈의 신발인데 바로 에어조던 5 파이어레드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NBA 4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따낼 때 신었던 신발이며 산왕의 마지막 이 유명한 장면에서 강백호와 서태웅이 둘 다 조던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정대만의 농구화로 아식스 파블의 제펜입니다. 이 신발은 일본에서 오랜 시간 인기 있었던 제품이며 신발 자체에 일장기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자세히 나왔던 송태섭의 농구화로 컨버스 엑셀리레이터 하이입니다. 이 시절 NBA에서만 하더라도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농구화보단 컨버스나 아식스 위주의 농구화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농구 선수들은 진짜 컨버스를 신고 뛰기도 했었고요. 다음은 채찌수의 농구화로 컨버스 컨퀘스트 프로 하이입니다. 해남전 때 발목 비는 장면에서 신발이 자세히 등장하는데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경선배 권준호의 농구화로 에어조던 1입니다. 에어조던 1의 화이트 레드 색상을 착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북산의 감독 안 감독님의 농구화로 아디다스 슈퍼스타이거나 아디다스 프로 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산의 매니저 이안나의 농구화로 리복 리버스 잼 미드입니다. 다음은 능남의 에이스 윤대엽의 농구화로 컨버스 웨이브 컨퀘스트입니다. 능남의 황태산 역시 윤대엽과 같은 모델의 신발로 추정되며 능남의 주장 변덕규는 아식스 파블의 젤 LX입니다. 능남의 안영수도 정대만과 같은 아식스 파블의 제펜입니다. 상영의 주장 김수겸도 같은 아식스 파브레로 추정됩니다. 해남의 주장 이정환은 두 가지의 농구화를 신는데 둘 다 리복 펌프 시리즈로 추정되고 있고요. 전호장은 리복 배틀그라운드 2 펌프 시리즈, 신준섭은 나이키 에어 울트라 플라이트 하이, 고민구는 아식스, 김동식은 나이키로 보이네요. 고민구는 뉴발란스 농구화를 신기도 합니다. 풍전의 나무는 나이키 에어스트롱 미드와 또 다른 나이키 신발까지 두 종류를 신습니다. 풍전의 강동주는 에어맥스 2입니다. 산왕공고의 선수들은 신현철, 신현필, 이명헌, 정우성 등등 모두 아식스 파브레 포인트 젤, 엘을 신습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캐릭터들이 신는 실제 신발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